안녕하세요, 말랑 여러분, 몰랑이 작가입니다. 아, 목소리. 아, 지금 제가 최근에 코로나 걸렸다가 나아가는 중이라 목이 완벽하게 안 돌아와서 지금 가끔씩 이상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 계속 삑사리가 나가지고 어떡하지. 아무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목 상태가 완벽하지가 않고요. 증상이 약해졌다고 하더니 전 너무 아프던데요. 막 계속 누가 두들겨서 눕혀놓은 것처럼 막 몸이 가라앉고 근육통이 엄청나고 열나고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너무 아프던데. 여러분도 아직 방심하지 마시고 시식 행사나 이런 거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저 아무래도 시식 있는 전시 놀러 갔다가 거기서 걸린 것 같아요. 저 워낙에 집순이라 사람 만날 일이 없는데 시기상으로 딱 그 전시 가서 시식 몇 번 한 거 때문에 걸린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손을 씻고 조심을 해도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말을 하고 그게 다 튄 거를 집어먹는 행사들은 아직은 위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새해 첫 영상부터 코로나 얘기로 시작을 해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설날이 지나가기 전에 새해 인사도 드릴 겸 제가 한 달 넘게 또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를 좀 근황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아직 목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서 중간중간 약간 염소 소리처럼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주로 외부 행사를 많이 다녔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디자인들을 계속 그릴 시간이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저희 매뉴얼만 활용을 해서 계속 있는 그림을 재탕하고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발전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외부 행사를 전부 다 거절을 하고 몰랑이의 근본을 좀 살려보자, 디자인 작업을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작년에 이제 12월 중순부터는 조금 시간이 나서 몰랑이의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오느라고 영상을 못 찍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채널을 방치하고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이 막 재밌거나 영상으로 담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게 조금 쓸만한 그림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꾸 제가 먹는 걸 찍고 브이로그를 찍고 하는 게 계속 방구석에서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면서 라이브 하면서 그림을 그리자니 집중이 너무 안 되고 뭔가 다 끝내놓고 이런 걸 최근에 작업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하나도 못 쉬고 그때 크리스마스 때 브이로그 찍은 거 그날 하루셨거든요. 거의 12월부터 1월을 통으로 다 일만 한 것 같은데 끝나자마자 바로 코로나에 걸려갖고 또 너무 억울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몰랑이의 가장 근본은 매뉴얼이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해서 쓸 수 있는 소스가 많다라는 게 강점이었는데 그동안 업데이트를 너무 못했다 보니까 몇 년 전 그림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제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최신 그림 스타일 이런 말도 되게 올드하다 뭔가 약간 트렌디한 그림 스타일로 새로운 몰랑이들을 많이 그려서 매뉴얼을 좀 꽉 채워 넣느라고 그게 가장 큰 일이고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고요. 다행히 제가 원하는 분량만큼은 추가를 했어요. 저희 디자이너 친구도 많이 도와줬고 이 매뉴얼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지금 영상보다는 아예 따로 빼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흘러가는 식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게 몰랑이 공식 홈페이지를 몇 년 동안 너무 방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를 검색을 했을 때 제 상단에 뜰 수 있도록 조금 공식 홈페이지가 필요하겠다라는 계속 수요는 있었는데 제가 홈페이지 디자인은 또 캐릭터 디자인하고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외주 업체를 찾아서 했어야 했는데 마침 저희랑 이제 협력 관계가 생긴 스케치북이라는 회사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예쁘게 몰랑이 브랜드 사이트를 또 오픈을 했습니다.
원래는 몰랑이.co.kr이라고 예전에 썼던 도메인이 있었는데 그 도메인 소유자가 이전에 몰랑이 담당해주셨던 직원분의 아이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이디로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몰랑이라서 제가 조금 더 한국적인 느낌이 나서 좋아하는 주소였긴 했는데 그래도 원래 표기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몰랑.kr로 새로 오픈을 했어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플랫폼들의 장점은 좀 지금 현실에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 나고 계속 실시간으로 소식을 본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브랜드는 전반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아 얘는 이런 아이구나 하고 전반적인 느낌을 보기에는 그래도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서 오픈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몰랑샵 리뉴얼도 너무 필요했어요. 제가 한동안 블랙에 빠져가지고 그런 좀 시크한 느낌의 홈페이지를 하고 싶어서 이전에 블랙톤으로 리뉴얼 한 적이 있었는데 몰랑의 감성하고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막상 리뉴얼을 하고 보니까. 그래서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그린 매뉴얼 디자인하고 결을 맞춰서 새롭게 리뉴얼을 좀 러블리하게 해봤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페이지다 보니까 계속 그 디자인이 아쉬운 게 신경이 쓰였는데 드디어 이제 리뉴얼을 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몰랑이 브랜딩에서 가장 크게 숙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최근에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갤러리 몰랑 리뉴얼만 남아있어요. 일단은 겨울 그래픽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그래픽 인테리어는 다 마감을 했는데 조금씩 더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 제대로 된 인테리어 마감은 봄이 되어서야 끝날 것 같긴 해요. 중간중간에 조화도 싹 다 갈아야 되고 큰 화분들 중에 너무 계절감에 안 맞는 것들은 또 창고로 가야 되고 할 일이 좀 많은데 그거보다는 워낙에 대중들에게 가장 노출되어 있는 장소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몰랑이 감성의 신상품들을 많이 넣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디자인을 다 맡아서 하는 다양한 신제품들 입고까지 해서 마무리하면은 제가 상반기에 목표로 하고 있는 몰랑이 브랜딩 숙제들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거의 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이걸 고치자라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도 이전보다 조금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또 몰랑이 얘기만 하고 사업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틈틈이 저의 근황도 담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도 인사 한번 하자. 가까이 인사드리자.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 살이 많이 찌긴 했는데 그래도 뭐 건강에 염려될 정도로 찌진 않았는데 아이고 얘는 절대로 카메라 앞에서 멀쩡하게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카메라 없을 때는 이렇게 잘 안겨있는데 카메라 켜고 뭘 찍으려고 하면 눈치를 채는 건지 자꾸 도망가요. 왜 그래? 가 이제. 사도도 인사해. 안녕. 안녕하세요. 자도예요. 자도도 살 많이 쪘어요. 내가 너무 운동을 안 시키나? 운동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지금 자던 걸 깨워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새해 인사도 좀 드리고 근황 보고도 할 겸 올해 계획도 얘기할 겸 새해 첫 영상이니까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고 가고 싶어서 잠깐 찍어봤고요. 아유 지금 고양이들 잠깐 만졌다고. 얼굴에 털이 너무 간지러워.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